경쟁을 통한 생존만을 강조하는 사회.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?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스승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. 임소정 기자가 인문자연과학계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석학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갈등과 불통, 두 석학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한 문제를 두 단어로 압축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흑백 논리로 보는 습관. 사실은 백도 없고 흑도 없거든요. 중간만 있거든.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 하여간 복잡한 사회인 것 같다.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하는 교육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지식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우리 교육. 이게 미래가 별로 없거든요. 나머지 다 제치고 내가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처럼 교육을 자꾸 우리가 잘못시킨 게 아닌가. 100m 경기하면 1등, 2등, 3등만 남고 지금 교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다. 수능 시험에 노예가 되니까 인생의 목적이 공부에 있는 줄 알게 돼요. 꼬인 실타래를 풀 열쇠, 역시 교육입니다.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. 의견이 다를 때는 함께 의논해보자.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 얻어내면 우선 그걸로 가자. 또 세월이 지나서 갈라지게 되면 또 대화하자.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더라도 풍론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초중등 교육에서 구현해야 된다. 그렇게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미래가 열릴 거라 두 스승은 입을 모았습니다. 자연을 제대로 관찰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.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. 다 공존한다.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보다 이렇게 넓어지면 괜찮지 않냐. 100년의 지혜군요.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.